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를 시청하면 옛날에 제가 힙합을 듣고 되게 막 미친듯이 즐겼던 때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Thunder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이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Street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Street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저 팝랩 음악 이런 거를 만들다가 이번에는 그냥 힙합을 가지고 왔어요.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옛날 90년대 힙합을 연상케 하는 가사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예전에 뭐 뉴욕 동부 힙합에서 나스, 뭐 맙딥 이런 래퍼들이 막 길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죠. 뭐 스트릿 루즈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갱이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되게 남자답고 터프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뿜어대는 가사였습니다. 가사가 올라가져 있길래 이번에는 해석을 다행히 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잘 할 수가 있었어요. 뮤직비디오도 그냥 그때 그 감성입니다. 90년대 힙합인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은 90년대 같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의 어떤 바이브나 배경이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Thunders의 Stree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그냥 힙합이네, 힙합. 오! 와, 근데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장소도 넓고 너무 힙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이 배경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후드, 슬럼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뉴욕 같았어, 진짜. 아. 던덜스도 보면 되게 여러가지 바이브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올드 래퍼 중에 LL Cool J 같다고 해야 되나? LL Cool J가 막 팝적인 바이브에 막 R&B 있는 막 힙합도 만들다가 그냥 막 다 때려 부수는 공격적인 음악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래퍼였잖아요. 그냥 던덜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뒤에 서 있는 친구들도 그냥 다 힙합이야. 야. 아, 목소리가 그냥 뭐 터프함의 극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비트에서 뭐 던덜즈의 벌스는 그냥 뭐 날아다니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진짜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슬럼가 같은 곳에서 저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리듬을 즐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되게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러면 멋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어릴 적부터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남자로서 힙합 팬으로서 뭔가 와 막 피가 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 저 계단 같은 것도 봐. 예전에 왜 나스 이즈 라이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나올 법한 그 계단 있잖아요. 왜 그 나스가 막 그 퀸즈브리지 하우스 프로젝트 같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단에서 MA1 자켓 입고 이렇게 막 리듬 타면서 랩하는 그 뮤직비디오들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야. 되게 이해도가 높은 거야 이 뮤직비디오는. 어 여기 야 플로우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거 보세요. 미쳤다.
사실 이 뮤직비디오에 좀 약간 미안한 말인데 막 중간중간에 핫한 모델들이 막 트월킹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난 그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냥 막 뭔가 이런 바이브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 막 나도 막 몹시 흥분이 돼가지고 별로 여자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 확실히 힙합 뮤직비디오의 멋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즐기는 거지. 후딱 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 이렇게 즐기는 거 있죠. 나 이거 진짜 멋있었어. 훅을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데 잘 만들었어. 솔직히 배경만 보면 붐뱁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거의 붐뱁인데 잘 봤습니다. 아 그냥 간만에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너무 좋네. 저 어렸을 때 이런 뮤직비디오들 많았죠. 맙딥의 뭐 서바이벌 오브 피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슈크먼 파트 2도 있고 뭐 우탱클랜의 크림 같은 뮤직비디오는 뭐 더할 나위 없고 뭐 나스의 뭐 나스 이즈 라이크 뭐 이런 뮤직비디오들 다 뉴욕이잖아요. 약간 그 느낌의 연출이었어.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지만 뭔가 그 바이브가 전해지는 건 약간 뉴욕 같았단 말이에요. 물론 트랙은 요즘 트랙이 맞습니다. 근데 던더스의 그 허스키한 보이스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즈의 바이브도 일정 부분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뭐 30, 40%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나즈의 그 목소리가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뭐 저만 아니라 수많은 힙합 팬들이 나즈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던더스한테도 있었다. 던더스한테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불독 같은 개가 나온다라든가 다 같이 뭐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다 같이 호응해준다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워낙 90년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워낙 많이 보여줬던 장면들이라서 전 그때 그 향수에 약간 젖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멋있었다라는 거. 진짜 LL Cool J 같은 래퍼라고 내가 표현한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팝, R&B 이쪽으로도 갔다가 진짜 그냥 막 just hip-hop 그냥 막 진짜 남자다운 거, raw한 거 이런 걸 가져오기도 했다가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래퍼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 진짜 이 뮤직비디오 좀 간만에 멋있는 비디오 한 편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멋있는 거. 남자의 느낌이 막 강한 거 있잖아. 되게 멋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